아니 무슨 종교보다 포르노 보는 게 더 빨라요. 이런다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 없어요? 어, 그거 재미있지. 재미없는데 왜 가냐 이거. 이 재미로 무장돼 있어. 지금 젊은이들 앞에. 아, 맞아, 맞아요. 지금 일본 수상을 쏴준 사람도 젊은 사람이야. 자기하고 안 맞대? 뭐가 안 맞아? 종교가 안 맞대요. 그래서 아주 그 일이 종교에, 이 종교가 이제 전쟁도 많이 했고 대통령도 죽이고 하잖아. 이런 종교의 과민 반응 시대는 이제 사라져가고 있어요. 알겠죠? 이제는 여러분이 신을 찾아 헤매봐야 헛일이야. 영원히 금강산 도인 찾겠다고 천년을 다녀봐. 금강산 도인은 천설 속에서만 있지 없어. 서산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산대사가 금강산 도인 찾아내 서산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망국도성 여의실이라. 서산대사 씨야. 만개 나라에 있는 수도가 그렇게 많아도 그 수도가 여의실이라. 의실이 뭐요? 의실이. 만개 국가에 망국도성, 망국도성이 있지만 이 망국도성이 뭐와 같아? 응? 그러니까 만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도성이 뭐와 같아? 개미집과 같다 이거야. 개미집. 개미집이다 이거야. 그 개미집. 응? 개미 의자. 개미집 실자. 아니, 만 개의 도성이 개미집으로 보이는데 뭐 권력을 가지고 싸워 잡고 눈 부라리고 죽이고 이러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 서산대사 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한심스럽게 짝이 없어. 이제 이해가죠? 지금 뭐 권력을 잡는다 뭐 어쩐다 하고 살지만 저게 불나방처럼 5년이면 팍 지나가버려. 여러분 5년 전에 뭐 했어? 한옥에 왔었어. 벌써 5년 가버려. 맞아, 맞아요. 이렇게 불나방처럼 지나가는 권력에 목을 메고 있으니까 서산대사가 사법고시 그 당시 장원급제 하려고 과거 시험 보러 갔다가 떨어져. 낙방을 해. 서산대사가. 그래가지고 절에 들어가 버려. 흉이 된 거야. 그 사람이 뭘 노렸냐? 대구를 보고 놀랬다는 거야. 과거 시험 보러. 그 사람 말이야. 한양에 와서 한양의 대구를 보고 깜짝 놀라. 이런 큰 고대광실이 여기에 들어가서 배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풍운에 꾸물어가지고 한양에 왔는데 한양의 그 저택들을 보니까 야 한양은 참 대단하다. 여기에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중이 돼가지고 산속에서 금강산에 앉아서 세상을 척 보니까 그 고대강설이 개미집이야. 개미집. 개미들이 드나드는 집이야. 역사가 지나가 보니까 백제의 무덤 왕궁이 흙속에 들어가 있어. 맞아, 맞아요? 뭐 다 유적들 파보면 개미집이 돼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런 고대광실도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개미집과 같다. 그죠? 맞죠? 만국, 만국 나라국자 내가 초소로 썼어. 빨리 쓰다가 만국 도성이, 도성은 수도야. 만국 도성이 개미집이야. 그게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세월이 지나면 유적이 돼버려. 개미집이 돼버려. 그걸 탐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천만명의 영웅호구리, 만명의 영웅호구리 개미더라 이거야. 개미. 그 속에 개미 새끼들이 드나드는 거야. 개미집에. 그래서 아, 내가 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던가 그걸 후회했다는 거야. 응? 그냥 왕이 서로 되겠다고 형제를 24명을 죽여. 24명 형제를 목을 자르고 지가 왕이 돼. 세종대왕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부리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이거는 말이야 왕의 자리를 위해서 자기 친형제를 24명을 목을 쳐서 죽이니 이게 뭐하는 사람들이야. 서산대사가 야 내가 한때나마 과거 시험을 봤다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어리석었다.
저 대골이 일본 사람에서 불을 질러 보니까 제뜸이로 바뀌어 버리네. 아, 서산 대사가 그때 인생을 느꼈어. 그 자기가 가서 본 어마어마한 그 경복궁이 하루아침에 제뜸이로 바뀌어 버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 제뜸이를 바라보면 그걸 내가 왜 탐을 냈던가? 내가 거기 가서 배설하겠다고. 아, 이렇게 금강산 이 구름이 끼어 있는 이 안개 아름다운 이 산을 버리고 왜 그놈들 개미 새끼들 속에 기어들어 개미 집에 기어들어가려고 했던가? 아, 이렇게 서산대사 시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처음부터 너무 살벌했나? 이해가죠? 너무 이 세상의 것은 여러분들이 하늘에 올려주는 건 개미집밖에 더 있어. 우리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 눈을 내려줘 다 주지만 받아간 거 있나? 그래,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러니 저기 성경책에 한번 읽어봐. 네? 그게 이사야서 55장 8절 11절 한번 읽어봐. 사명대사만 이야기한 게 아니야. 진짜 성경에도 나와. 이사야서 55장 8절일 거야. 뭐 나도 하도 오래되니까 8절에서 11절 읽어봐. 서산대사하고 똑같은 이야기야.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8절부터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니. 잘 들어, 천천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또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길은 너희들의 인간들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들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감히 신인을 갖다가 능멸하려는 자들이 나오고 있어. 내 말 이해갑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이 똑똑하고 뭐해도 감히 신인을 능가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은 하늘로 비가 올라가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게 해주고 있어. 10절. 아, 그래 안 그래요? 네, 예. 또 읽어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싸게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자, 하늘이 여러분을 비를 내려서 먹여줘 안 먹여줘? 먹여주죠? 안 내려줘봐. 전부 끝이야.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늘에 뭐 먹여준 거 있나? 왜 나한테 시비를 거노? 내 말 이해갑니까? 절대적으로 내 이 말에 여러분은 주의해야 돼요.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걸 꿰뚫고 있는 자예요. 그 자가 와서 말을 하면 내 말은 꿀이야. 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백궁에서 나를 만나게 돼. 맞아, 읽어봐요. 자, 11절. 자, 11절 중요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되세요. 내 입에서 나가란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여러분의 꿀물과 같은 거예요. 백궁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일이 다 형통해져. 근데 개미집 짓느라고 사람이 안 보여요? 신인이 안 보여? 개미집 짓느라고? 이제 이해갑니까? 오죽하면 성경에도 저런 말이 있어요. 내 말을 대변해 주는 말이 있다 이 말이야.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저렇게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과 내가 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일개미가 여왕개미한테 달라듭니까? 일벌이 여왕벌한테 달라듭니까? 열벌, 여왕벌과 일벌이 같아요? 다릅니다. 내 말 이해가죠? 이 세계는 여러분들이 효도를 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먹을 걸 수시로 내려줘. 그리고 말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전들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소리야. 맞아, 맞아.
개미들의 소리라니까. 개미들이 만들어낸 종교고 이제 진짜가 와 있단 말이야. 그 진짜는 그 자의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일반 사람의 표정이 모션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강하면서도 약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약하면서도 가장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무섭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온갖 것을 겸비하고 있어요. 어, 맞아 맞아. 눈물은 여러분보다 천배 만배 많고. 맞아 안 맞아요? 오만 우주의 잡다한 것을 다 들이다보고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말할 시간이 없어 말을 못하지. 못할 내 입에서 뭐가 나가면 전부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거야. 근데 얄팍하게 한문 공부 좀 했다고 나를 능가하겠다고 달라들어? 그래 안 그래요? 그건 글자일 뿐이야. 글자의 나이를 뿐이 거기 내 같은 영이 있나? 내가 천사 되던할 때 한 사람만 한다 그 잘못된 거야. 여러분들이 같이 해보죠. 그럼 허경영이 신인이 맞습니까? 옆에 손잡고 해봐. 천사님, 허경영 신인이 맞습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럼 내가 이 누구 불러내서 혼자 하나? 자, 허경영을 비방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신이 맞습니까? 해봐요. 아니라고 그러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서울 안 간 사람이 이긴다는 속담이 있어 없어? 서울 안 간 사람이 인터넷에 막 글을 올리면 그자 팬으로 몰리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늘에서 비를 주는 자가 아니야. 비를 받아먹고 있는 주제에 나한테 몇 년 동안 교육받고 거기서 흉내를 내는 자들이야. 알겠죠? 감히 영식인 거는 한문도 아니요 영어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세상을 이렇게 타락시킨 그 장 본인들을 바꾸러 온 자야. 알겠죠?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모든 종교면 종교, 그들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21세기 메인이 안 노는 전기 비행접시를 만들어주러 와있죠? 전기자동차 좋아 안 좋아? 여러분들은 디젤차를 타면서 온갖 매일을 뿜으면서 돌아다녀. 이제 전기차가 왔죠? 또 전기차보다 더 좋은 것도 여러분이 잘하면 또 준다 이 말이야. 응? 맞아 맞아. 말하자면 자동차로 치면 최신형을 주러 와있다 이 말이야. 옛날 매연나는 전기차 그게 종교야. 그게 초종교 가지고 왔죠? 초자동차가 왔어. 써있지만 눌러질 필요가 없어. 들어가서 앉아서 가자 그러면 판 공중으로 떠서 도착지에 1분 이내에 도착해. 첨단이죠? 거리하고 상관이 없어. 가자 그러면 1분 이내에 짧은 데나 먼 데나 그냥 1분 이내에 도착해. 좋아 안 좋아? 그죠? 그리고 늦게 가고 싶으면 야 드라이브 하면서 천천히 가자 이래버리면 세월아 가라고 또 가는 거야. 그런 차가 지금 와 있어. 그런데 옛날 구닥다리 차 갔던 사람들이 그 차를 다 폐차하고 있어 지금. 각 종교가 제일 첫 번째 비상이 종교 시설 운영이 어려워진다. 젊은이 어린애 없어져 가고 있다. 돈을 주고 오래도 안 온다. 오던 사람마저 줄어든다. 재정이 도저히 더 이상 이 종교단체를 끌고 가기 어려워져 가고 있다. 이게 상부에게서 보고가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형 몇 개가 남겨놓고는 전부 재정 적자야. 이제 이해가죠? 노인들만 남아있어. 갈수록 달라지고 있죠? 극단 이기주의로 가고 있어요. 개인주의로 가고 있어요. 맞죠?
인문학에서 여러분 인문 교육에서 실패한 나라야. 애들에 대한 인문 교육이 제로야. 인문학이 사라져버렸어. 그러니 거기에 뭐가 있겠노?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가 느끼는 거 좌절감. 우리 지구인들이 지금 자 코로나가 싹 줄어들다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죠? 그죠? 경제는 싹 올라가려다가 이렇게 싹 내려오려고 그러죠. 지금 맞아 맞아. 나쁜 거는 올라가려고 그러고 좋은 거는 내려가려고 그래. 이 기로에 2022년이 서 있어. 지금 오늘 현재 상태가 이렇다. 알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경제? 요건 물가죠? 코로나죠? 이런 나쁜 것들은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좋은 것들은 사가닥지. 일본 말이 곤두박질. 그죠? 곤두박질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요거는 좋은 거고 요거는 나쁜 거야. 이런 기로에 서 있어 지금. 2022년 지금 우리 7월달이 요 위기에 봉착해 있어. 경기가 조금 있나 했더니 요놈이 내려가. 또 나쁜 것은 올라가. 그러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도 슬슬 떨어지죠. 내가 옛날에 예언했어. 내 무화꽃은 지지 않았다에 분명히 어제 내 보여줬죠? 군부대로 청와대가 들어간다. 군사령부로. 청와대는 부정부패자들의 전시관으로 국민한테 공개한다. 그래서 안 그랬어? 자, 우리는 저 좌절감이 앞으로 극도로 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내 음성에 귀를 잘 기울여야 돼. 알겠죠?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